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2차 관세협의 상품학 문제풀이 과정을 함께할 유영훈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본 강의 앞서 간단하게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OT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의 이제 커리큘럼은 문제풀이와 이제 모의고사를 좀 결합한 어떤 그런 형식의 강의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기존에 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반드시 뭐 학원을 수강해야, 예, 실제 학원을 수강해야 어떤,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교재나, 예, 인터넷 강의로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고민해서 이렇게만 강의를 제공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다 보니까 기본 강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수험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학습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시고, 만약에 기본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던가 책을 한 번도 보시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예습은 좀 하시고, 예, 책 정도는 한 번씩 보고 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 수준으로 그 어떤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중요한 것들은 물론 강의를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좀 학습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좀더 효과가 좀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1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세율표의 챕터와는 전혀 같지 않아요. 예, 제가 구성한 챕터는 제가 나름대로 학습을 하기 좋게, 예,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학습이 용이한 어떤 그런 부들은 좀 같이 함께 배치를 해놨고, 중요한 부들은 또 따로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학습 편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챕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 이론, 그다음에 모의 문제,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이론은 호의 용어 주기정, 그다음에 해설서를 요약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재를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표를 사용해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표를 보시면 쭉 되어 있고, 여기에 뭐 010125, 010125, 호가 나오고 호의 용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 이 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주규정이 바로 밑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주규정, 관련된 호 밑에 관련 주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주규정의 배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1, 주 2,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고, 그 밑에 호의 용어라든가, 아니, 호의 용어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죠. 보통의 일반적인 기본 교재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주규정을 관련된 호로, 호 바로 밑에다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규정이 몇 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그 주규정이 배치된 순서만 보고, 아, 이게 주 1이겠거니, 주 2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번호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구성은, 뭐,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해 놨는데, 기본 문제는, 관세 해설서의 내용을 그대로 좀 갖다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라고,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예, 중요, 한 부분을 갖다가 해설을 해놨고요. 응용 문제는 어떤 그 문제의 비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응용 문제로 볼수 있고, 실전 문제는 실제 평가 분류원의 사례를 갖다가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 실제 평가 분류원의 사례를 갖다가 구성을 해놨고,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품목 분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제 답안을 작성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기본 이론 학습한 수험생이 서브 노트를 작성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실제 가지 않았지만 풀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 이 강의를 수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든 아니면 생각을 해보시든 목차라도 잡아보고 이렇게 일단 풀이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예, 문제 풀이를 보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보고, 듣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고, 이 관세율표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차 관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본 강의 정도 수강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기본 강의 들어도 너무 막막하죠. 예, 너무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효율적일지,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요새 최근에 그 학습 범위를 보면, 관세율표뿐만 아니라 관세율표라고 말하면 뭐 통칙, 그다음에 호의 용어, 그다음에 주규정, 예,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해설서 총설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해설서 총설까지는 기본이다, 기본 범위다. 내가 기본적으로 학습할 범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지고 문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 호를 보셔야 되는데, 중요의 해설서까지도 좀 여력이 되시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호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요약해가지고 구성해 놨는데, 어쨌든 여력이 되시면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하셔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관세율표를 보실 때는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방법 등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시험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죠. 네, 관세율표 상품학입니다. 상품학을 지금 버리지 않고 있는데, 상품학이 뭔가라고 또 하면은, 예전에는 이 상품학이라는 어떤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네, 제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막 이런 어떤 문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품학, 그런 식의 상품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의 상품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 를 지금 상품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설서에 그 해당 우리가 상품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상관례상 어떻게 부르는데 관세율표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조 방법, 중요한 어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이 다 자세하게 해설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이 제조 방법에 따라서 호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가공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해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물품에 대한 제조 방법은 또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관세율표 전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관세율표 뭐 주규정 외우고 호의 용어 외우면은 시험 합격할 수 있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설서까지 다 보셔야 되고 호해설서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용어의 정의나 뭐 제조 방법 등 이런 것들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냥 이거를 계속 무한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암기 과목 아니냐, 이게 무슨 논술이냐라는 뭐 얘기도 하시는데, 당연히 뭐 암기가 돼야 논술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예,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정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리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호의 용어, 주규정 당연히 뭐 보시는 거고, 해설서의 어떤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서 본인의 것으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내가 실제 시험장이나 모의고사 때쓸수 있을 정도로만, 예, 내 것을 만들 정도로만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설서 내용이 정말 방대하죠. 예,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내가 쓸수 있게끔, 예,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해설서 내용 이 정도는 내가 쓰겠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이제 계속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단답형 형식으로 10점짜리 정도 되는 단답형 형식으로 구성을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요새는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점 문제, 특히 요새 나오는 50점 문제는 단답형들의 이렇게 나열이죠. 예,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10점짜리나 20점짜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답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50점짜리 대응하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류부터 97류의 부분을 전부 다한 류에
단답형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분류 체계라든가 주기적, 중요 주기적, 그다음에 해설서 총설의 내용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사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약간 뭐 실제 상거래상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관세협회에서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 떠나서 우리가 이걸 협약으로서 정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인 법 조항이 아닌 좀 상품에 대한 얘기도 많고 주기적이나 호의용어를 보면 전부 다 상품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게 법인지 아닌지 좀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법인 겁니다. 그렇죠? HS는 협약이고 그 협약을 국내법화한 거기 때문에 법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뭐 통책 그냥 주규정, 호의용어 이런 것들은 그냥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상식과는 좀 다른데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너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고를 갖고 이 관세협회를 대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 최대한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법 조문과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암기 과목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암기와 쓰는 연습은 필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 암기가 돼야 쓸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쓰는 연습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그대로 이 주기정이라든가 호의 용어를 뭐 그대로 뭐 연습장에 옮겨 적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의미 없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쓰는 연습을 할 때는 논술 체계에 맞춰서 어떤 논술을 해본다든가 그런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암기를 하면 그 암기된 내용을 다시 복기해서 쓰는 연습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어떤 논술 체계에 맞춰서 10점짜리나 50점짜리 그런 체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연습을 안 하시고 내가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 바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 그냥 쓸 수는 있는데 체계적이지 않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이 된 이후에는 관세율표 전체를 통하는 어떤 문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좀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관세율표 1류부터 97류까지 어떤 테마를 하나 잡고 이게 원료는 어디 있고 예. 가공 단계가 변하면 이게 어디에 분류가 되고 그 가공에 필요한 기계들은 또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큰 테마를 잡고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세협 전체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는데도 복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원료 가공 방법 그 다음에 제품이 어디 있고 제외되는 물품은 또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기계들은 또 어디에 있고 이렇게 큰 테마로 하나 잡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논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넘버링 그냥 일반적인 논술 체계로 그냥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관세율표도 당연히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이고 뭐 교수님들도 출제를 하시고 채점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술 체계로 목차를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목차는 로마자로, 예, 로마자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목차로 그냥 이렇게 숫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이제 괄호. 대목차 들어가고, 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고, 1, 2, 그 다음에 2 밑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보다 더 필요하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여기보다 더 이제 내려가야 된다, 그럼 뭐, 동그라미, 뭐, 소문자나 아니면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가, 나, 뭐, 기역, 니은,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규정을 쓸 때는, 예, 주규정을 쓸 때는, 뭐, 주, 일, 하고,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규정을 내가 그냥 그대로 암기해서 쓴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내 논술체가 이거기 때문에 주기정 체계를 이걸로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정은 그냥 주기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다른 목차를 잡을 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잡을 때 숫자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주기정을 쓸 때는 그냥 주기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괜히 이걸 옮기고 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숫자를 활용하고 괄호나 뭐 동그라미 이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글을 쓰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뭐 모의고사나 뭐 이렇게 해보면 수험생들의 어떤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채점자를 위해서 지금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보려고 하면 뭐 아무렇게나 쓰면 되겠죠. 근데 본인이 보려고 이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점자를 위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맞춰서 숫자로 좀 구분이 확실하게 갈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버링 뭐그 정도 보고, 자, 목차 수준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목차로 들어갈 어떤 내용들이 쭉 있으면 같은 수준의 어떤 내용이라면 같이 중목차로 맞춰줘야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인데 이거를 소목차 수준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대목차 수준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좀 답안이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목차 수준을 고려해서 잘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좋다. 근데 또 실제 시험 가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평소에 좀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고요. 자, 목차 내용은 좀잘 알아두실게. 목차 내용도 당연히 답안입니다. 답안지에 적는 게다 답안인 거예요. 그래서 목차 내용도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빨리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차 내용에 어느 정도의 쓸 내용을 좀 풀어서 써주면 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외물품을 내가 쓰고 싶은데 이걸 그냥 목차에 재외물품 쓰고 1번 뭐 예를 들어서 뭐 17유 재외물품 이렇게 쓰고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그냥 아예 이렇게 쓸때 처음에 목차에 제17유에서 제외되는 물품 그다음에 괄호치고 뭐 주일 이런 식으로 목차에 아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적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답안이 훨씬 뭔가 있어 보입니다. 깔끔해 보이고, 아니면 그냥 재외물품을 내가 썼다. 목차에는 간단하게 재외물품 이렇게 썼으면 한줄 정도는 약간 나레이션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17유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주일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든가 한줄 정도 적어주고 그다음에 대상을 쭉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 내용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차에 아예 어떤 어느 정도는 좀 나레이션을 풀어주는 게좀 시간도 절약하고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쨌든 목차 내용도 답안이기 때문에 이 목차를 잘 활용하셔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시험이긴 한데 좀 논술 시험 같지 않은 어떤 그런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서론을 써야 되냐, 결론을 써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죠. 서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서론은 반드시 쓰셔야 되고 결론은 문제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론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서론은 관세일표에서 서론이라고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이 서론밖에 없어요. 관세일표에서 논술 약간 논술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은 서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론을 내가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채점자가 보기에는 와, 이 수험생이 정말 잘 알고 관세율표를 정말 잘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서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써주시되 관련 없는 거 쓰면 안 되겠죠. 또 너무 관련 없는 걸 쓰기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정말 잘 요약 정리해서 앞으로 채점자가 묻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서론을 쓰면 정말 점수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도 뭐다 써주시는 게 좋은데 문제에서 뭐 품목 분류를 하시오, 품목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그런 품목 분류의 내용이 결론에 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결론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다 쓰고 뭐 어떤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어떤 간단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결론에 좀 들어온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또 결론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무조건 결론을 쓰면서 이상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때그때 그때 문제에 따라서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론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자,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문제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데 요새는 문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안작성 유의사항이라고, 그 답안지, 논술 답안지를 받아보면 맨 앞표지에 이렇게 쭉 있고, 네모칸이 있고, 여기 답안작성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이거를 반드시 보시고, 보시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안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틀리면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 써야 된다라든가, 뭐 끝나면 문제가 한 문제 끝나면 뭐 끝이라고 쓰고 뭐두 칸을 띄어서 그 다음 문제를 시작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자가 보기에 뭐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뭐, 두줄 긋고, 틀린 거 있으면 두줄 긋고 쓰라고 했는데, 뭐, X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지운다든가, 아니면 화이트를 쓴다든가,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채점자가 어떤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한게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수험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보시고 좀 숙지를 하시고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작성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냥 본인이 아는 걸 작성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잘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작성하면 좀잘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시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내가 아는 걸다 썼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채점자가 보기에는 아, 이 학생이 모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썼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채점자를 위해서 답안을 구성한다고 계속 염두를 해두시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작성하시되, 만약에 모르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라면 좀 두리뭉실하게 좀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 배점 고려해서 분량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말고 본인이 아는 것만 작성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절하셔서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을 적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굉장히 많이 그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답안지에다가 내가 아는 걸쭉 적습니다. 내가 아는 걸쭉 적고, 내가 이만큼 아니까 채점자 네가 한번 채점을 해봐라는 식으로 오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답안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냥 반대로 채점자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상한 답안이 온 거예요. 봤더니 엉뚱한 것만 다 갖다 쓴 거죠. 당연히 채점이 좋게, 그 점수가 좋게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채점자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잘 작성하고, 전체적인 구성이 잘 돼야지 그 답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지. 그냥 아는 것만 쭉 적는다라고 해서 채점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배점이 뭐 있긴 합니다. 서에 뭐 배점 얼마, 그다음에 10점짜리, 50점짜리를 예를 들면 서에서 이렇게 1번에 뭐 하고 배점 뭐 10점, 2번에 무슨 문제 있고 뭐 1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있죠. 근데 이 배점에 따라서 뭐쓸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0.5점, 어떤 단어가 없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0.5점, 이런 식으로 채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내가 아는 걸막 무조건 뭐 나열해서 그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채점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 위한 답안이 아닌 채점자를 위한 답안이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잘 썼으니 잘 봐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답안이 작성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OT를 진행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염두를 해두시고 본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좀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